근골격계. Musculoskeletal system. 근골격계는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해주고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는 근육과 골격계를 아우르는 기관의 총칭으로 근골격계는 뼈, 관절, 근육, 그리고 지지 구조인 연골, 인대, 힘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one, joint, muscle, cartilage, tendon, ligament. 성인의 골격계는 총 206개의 bone, 뼈로 구성되어 있고, joint, 관절,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이며, muscle, 근육, 근육은 섬유질로 된 탄력성 있는 조직으로 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유지해주는 600여 개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구조인 cartilage, 연골, 연골은 관절에서 긴 뼈의 끝부분을 덮고 보호하는 탄력성이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의미하며 tendon, 힘줄, 건이라고도 부르죠. 힘줄은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섬유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ligament, 인대,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강인한 섬유 결합 조직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는 뼈와 관절과 근육과 연골, 힘줄,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one, joint, muscle, cartilage, tendon, ligament. 인체 골격. skeletal system. 골격계는 신체의 각 부위의 모든 뼈와 이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에서 골격계는 신체 지지 작용. body support. 골격으로 신체를 지지하는 역할. 보호 작용. protection of internal organs. 내장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 운동 기능. facilitation of movement. 움직임의 지렛대 역할. 저장 작용. storage of minerals and fat. 미네랄과 지방을 저장하고 몸에 공급하는 창고 역할. 조혈 작용. blood cell production. 골수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골격계는 지지 작용, 보호 작용, 운동 작용, 저장 작용, 조혈 작용을 합니다. 골격계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먼저 지지 기능. 골격계는 신체 조직을 지지해주며 신체의 형태와 모양을 유지해줍니다. 보호 기능. 골격계는 근육과 더불어 몸의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뇌를 보호하는 골격은 부개골. cranium. 심장과 폐는 thorax. 흉곽 내에 위치하여 외부 자극,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고 spine. 척추는 spinal cord. 척수를 보호하며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운동 기능. 근육과 관절에 의한 운동. 관절은 근육에 부착되어 있고 근육은 신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신경계에서 근육의 명령을 보내 관절을 움직이게 합니다. 즉, 근육과 관절에 의해 신체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저장 기능. 골격계에서는 신체 기능에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고 필요시 신체에 공급하여 homeostasis, 항상성 유지를 도모합니다. 다음은 조혈 기능. 혈구 생성. bone marrow.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성합니다. 우리 몸의 골격계는 총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뼈는 그 모양에 따라 네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장골. long bone. 단골. short bone. 편평골. flat bone. 불규칙골. irregular bone. 장골, 단골, 편평골, 불규칙골. long bone, short bone, flat bone, irregular bone. 이 네 가지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장골. long bone. 팔, 다리를 구성하는 긴 뼈로, 장골의 예로는 femur, 대퇴골. humerus, 상완골이 있고 femur, humerus. 두 번째로는 short bone. 단골, 길이가 짧고 둥근 뼈로서 단골의 예로는 ankle, 발목뼈, wrist, 손목뼈가 있습니다.
ankle. wrist. 세 번째는 flat bone. 편편골, 평평한 뼈, 납작한 모양으로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편편골의 예로는 scapular. 견갑골, skull. cranium. 두개골이 있고 마지막으로 irregular bone. 불규칙골은 vertebra. 척추뼈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특이하게 생긴 뼈를 의미합니다. 골격계는 axial skeleton. 중축 골격과 appendicular skeleton. 부속 골격으로 나뉩니다. axial skeleton. 중축 골격은 몸통뼈대라고도 부르는데 몸의 중축을 이루는 골격으로서 신체의 중요한 지지 구조이며 중축 골격에는 skull. 두개골. vertebral column. 척추. thoracic cage. 흉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뼈인 skull. 두개골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뇌의 상자라고 할 수 있는 cranium. 뇌를 싸고 있는 뇌머리뼈, 뇌 두개골과 얼굴 부위를 형성하는 facial bone. 얼굴뼈, 안면골로 구분됩니다. cranium. 뇌머리뼈, 뇌 두개골은 여섯 종류로 총 8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facial bone. 안면골은 아홉 종류로 총 14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ranium. 뇌두개골을 이루는 대표적인 뼈로는 frontal bone. 전두골. occipital bone. 후두골. temporal bone. 측두골. parietal bone. 두정골. 두개골은 전두골, 후두골, 측두골, 두정골로 구성되었습니다. frontal bone. occipital bone. temporal bone. parietal bone. 두개골의 각 뼈들이 만나는 연결지점을 suture. 두개골 봉합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안면골. facial bone. 안면골을 이루는 대표적인 뼈로는 nasal bone. 코뼈. zygomatic bone. 광대뼈. maxilla. 상악골, 턱뼈. mandible. 하악골, 아래 턱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악골은 머리뼈 중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뼈입니다. nasal bone. zygomatic bone. maxilla. mandible. 다음은 vertebra. 척추. 척추는 등뼈로 spinal cord. 척수를 보호하고 척추는 총 32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개의 척추의 구성은 먼저 7개 cervical vertebra. 경추 cervical. 목을 의미하죠. 경추는 머리와 목을 이어주는 뼈로 척추의 가장 윗부분, 목의 뒷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머리를 지지하고 안전성을 유지해주며 회전이나 흔들기, 끄덕임 등의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 경추를 C1, 두 번째 경추를 C2, 서비컬의 이니셜 C에 번호를 붙여 C1에서 C7까지 각 경추의 위치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 경추인 C1을 아틀라스라고도 부르는데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제우스에 의해 손과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틀라스가 지구를 지탱하듯 경추 1번은 머리 전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C1,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릅니다. thoracic vertebra. 흉추. thoracic. 가슴, 흉부를 뜻합니다. 흉추는 T1부터 T12까지 총 1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목뼈와 허리뼈 사이에 위치합니다. 흉추는 thorax. 흉곽의 갈비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lumbar vertebra. 요추. lumbar. 허리를 뜻하는 용어로 요추는 흉추 아래로 이어지는 5개의 뼈로 몸무게를 받쳐주고 있어 척추 중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추 아래로는 sacral vertebra. 청골. sacral. 청골에 엉치뼈의 의미로 5개의 청골, 엉치뼈가 있습니다. 청골 아래로는 cossex. 미골, 하나의 꼬리뼈가 있습니다. 미골은 척추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며 골반의 아랫부분에서 끝납니다. appendicular skeleton.
부속골격, 체지골격이라고도 부르는데 부속골격은 중축골격 이외에 부속적으로 존재하는 골격으로 총 126개의 뼈들이 어깨 부위, 상지, 엉덩이, 그리고 하지 부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깨뼈와 상지뼈는 중축골격과 연결되어 있고 중축골격과 연결된 어깨뼈와 상지뼈를 shoulder girdle, 어깨띠, 견갑대라 부릅니다. shoulder girdle, shoulder는 어깨, girdle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성의 속옷을 의미하는데 girdle의 원래 뜻은 둘러싸는 것,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속살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shoulder girdle, shoulder, 어깨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oulder girdle, 견갑대는 scapular, 견갑골, clavicle, 쇄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capular, clavicle. 팔은 각 위치에 따라 다음의 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의 윗부분인 humerus, 상완골, 그리고 팔뚝에 위치한 radius, 요골, ulna, 척골로 구성되었습니다. 팔을 구성하는 뼈로는 humerus, radius, ulna, humerus. 팔의 윗부분인 상완골, radius. 팔의 아랫부분인 요골, ulna. 아래팔, 안쪽에 위치한 척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의 끝부분은 손과 손목으로 연결되어 있고, 손은 총 27개의 작고 독립적인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로 인해 손이 신체 어느 부위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와 하지뼈는 중축골격과 연결되어 있고, 중축골격과 연결된 뼈들을 pelvic girdle, 골반대라고 부릅니다. 골반대는 두 개의 hip bone, 엉덩이뼈로 구성되어 있고, 골반대는 방광, 생식기, 결장 및 직장 등을 보호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길고 무겁고 단단한 뼈인 넓적다리뼈, 대퇴골, femur, 대퇴골은 윗부분은 pelvis, 골반과 연결되어 있고, 아랫부분으로는 정강이뼈인 tibia, 경골, 그리고 종아리뼈인 fibula, 비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tibia, 정강이뼈, 경골은 전신의 체중을 감당하고 무릎 관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경골의 관절은 우리 신체에서 체중 부하가 가장 큰 관절입니다. 반면 fibula, 종아리뼈, 비골은 체중 부하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무릎뼈인 patella, 슬개골은 대퇴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큰 뼈로서 무릎 관절과 무릎의 힘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과 발목에는 총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뼈와 관절로 인해 우리가 서고, 걷고, 달릴 때 전신의 체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육계통 muscular system. 우리 몸에는 총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계통은 skeletal muscle, 골격근, smooth muscle, 평활근, cardiac muscle, 심장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계통의 기능은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유지하고 전신의 혈액순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근육계통은 신경계통의 통제를 받고 심장근과 내장근육 등은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근육계통이 골격계통과 연합하여 musculoskeletal system, 근골격계를 형성합니다.